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오늘 두산 베어스 대 롯데 자이언츠의 맞대결. 오늘 리드오프 1번 정수빈을 시작으로 2번 김재호, 3번 제러드 형, 4번 지명타자 김재환, 삼성의 원태인 선수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시즌 14승 투수입니다. 오늘 리드오프 황성빈과 2번 레이에스의 테이블 세터입니다. 3번 고승민, 4번 손호영, 7승에 도전하는 경기 30번째 경기 등판에 나서겠습니다. 힘 있는 타자들이 타점을 많이 기록했던 올 시즌의 두산입니다. 때려냅니다. 빨아때린 타구는 센터 쪽 중견수 앞에 안타. 리드오프 안타로 출루하는 정수빈 선수입니다. 여러 가지 사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밀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에 우전 안타. 정수빈의 중전 안타, 김재우의 우전 안타, 노아웃 1, 2루의 좋은 찬스를 1회부터 이어가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자, 원앤투 빠른 볼 타격. 2루 한 번에 줘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루까지 뿌리지 못합니다. 정수빈 선수는 3루까지. 자, 지금도 빠른 볼 선택, 이리간을 관통합니다. 3루 주자 정수빈이 홈으로 김재호도, 아니 제러드도 3루까지 이동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자, 선취점 가져오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김재환 4번 타자의 선제 적시타 스코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30홈런에 100타점. 라인 안쪽에 페어입니다. 3루자 홈인, 그리고 중계 플레이 이어지는 간에 타자 주자 2루, 주자 3루와 2루 찬스를 이어가는 두산 베어스 양석환 선수의 1타점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스코어 2대0. 20개 이상의 장타 홈런을 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타자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홈에 늦었고 1루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사의 김재환도 홈으로 양석환의 3루까지. 자, 1회 석점째. 자, 차곡차곡 점수를 먼저 쌓아가기 시작하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2볼 투 스트라이크. 떨어지는 공 타격합니다. 3루 쪽. 3루 손호영이 이닝을 갖고 있습니다. 첫 석점을 선취했던 1회 초에 두산 베어스였습니다. 아, 전임미답의 14시즌 서건창 선수의 뒤를 쫓고 있는 레이에스, 웨인 최초이자 또 전경기를 소화하면서 지금 200안타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96개의 안타, 200안타에 4개만 남겨두고 있는 빅터 레이에스입니다. 때려냅니다! 197번째 안타!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레이에스의 200안타까지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이 팬 여러분께 각인시킨 그런 한 해예요. 그럼요. 띄워냈습니다. 좌중간 코스 좌익수 제러드 형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바깥쪽 얼어붙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이닝 종료. 뭐 저는 뭐 전준우 선수하고도 뭐 상대도 많이 해봤지만, 예, 오른쪽에 안타입니다. 정말 잘 치는 타자예요. 오른수도 굉장히 강하고요. 예. 강한 타구입니다. 센터 쪽 빠져나가는 중전 안타. 잠깐 멈칫 전준우가 2루에서 멈춰서고 있습니다. 자, 2루 1루 좋은 찬스 이어가는 롯데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럼요. 멈쩍 사구 엉덩이 들어보는데 ABS 반응합니다. 삼진으로 물러나는 윤동희.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모습 나오면, 예, 저희도 말씀을 못 드려요. 기계니까요. 네. 네. 이 센터 라인들이 정말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 스윙 150km의 빠른 볼에 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노진혁 선수입니다. 팀의 1번 선발이고 또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더 살아날 수가 있죠. 변화우 컨택, 허경민 3루수가 2루를 선택하면서 잘루 2루와 1루. 특유의 무상에서의 타석에서의 근성 있는 플레이. 깊었습니다. 볼넷 출루. 초구를 컨택 레이했습니다. 투수 곽빈 1루 전력 질주. 아웃 카운트가 올라갔습니다. 오투에서 밀었습니다. 튀어는 바운드. 그리고 1루 송구 김재호죠? 김재호입니다. 김재호예요. 유격수를 한다 그러면 지금은 뒤로 넘어지면서 잡았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 바운드의 각도를 알면서 보세요. 박빈 투수도 마음을 다해 감사함을 표하고요. 딸려 나옵니다. 이번에 3루수. 허경민이 몸을 날리면서 득점권 위기를 다시 한번
막아내고 있는 두산베어스입니다. 왕조를 이끌었던 두 명의 내야수들이 팀의 득점권 위기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타석에 들어선 것 같아요. 벗어났습니다. 손등은 아니었던 것 같고 손날 쪽에 맞은 것으로 보이고 이제 미안함을 곧바로 표했던 곽빈. 김동희 선수가 괜찮다고 스스로 좀 이야기를 했고 아, 파울 여부에 대한 비디오 판독 같죠? 제가 볼 때는 스윙에 대한 비디오 판독인 것 같아요. 아, 예. 배트가 돌았느냐 안 돌았느냐. 네, 못 맞는 볼 선언이 됐습니다. 아마 두산 배터리 머릿속에는 충분히 그게 있을 거예요. 터치입니다. 노진혁 스윙 삼진. 체인지업이 떨어졌을 때 호싱하는 모습을 보시면 예.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배트가 나오잖아요. 예. 종복원 타자는 이 컨택 능력이 있는 타자예요. 컨택. 역시 끌어안고 3아웃. 다시 한번 찰루를 남기는 4회 말 롯데자이언츠의 공격. 3회에 잘 골라내면서 본래 출루가 있었습니다. 자바랑이 타고 1호수. 1호 송구 이번에 강승호. 오늘 두산의 내야진입니다. 지금도 잘 맞았거든요. 지금 잘 맞았는데 확실하게 강승호 선수도 보시면 타구의 이 바운드를 알고 나서의 뒤로 수비가 넘어지면서 잡아주는 모습이잖아요. 오른쪽입니다. 우익쪽 야수 정면 타구네요. 198번째 안타를 다음으로 기약하는 레이에스입니다. 왼쪽 탑기 타구입니다. 급속하게 코너웨어로 장타코스의 고승민이 2루까지 서서 도착합니다. 투아웃 이후에 2루타.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세 번째 기회입니다. 오늘 경기. 그리고 이렇게 같은 결과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시즌 15승 6권을 달성하고 있는 두산의 선발 투수 곽빈. 든든한 내야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5회까지는 잠깐의 설명을 드리자면 예. 1회 때는 좀 흔들린 모습이었지만 바로 2회에서부터 이 볼배합을 바꿔주면서 오른쪽 날카로운 타구 우측이 안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FA를 하고 좀 충공약. 하지만 중견수 쪽 중견수 신인호 선수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땅볼 3루수부터 출발합니다. 2루 찍고 1루에 1루에 세이프. 강승호의 발이 빨랐습니다. 공이 옆으로 빠집니다. 1루 주전은 2루까지 석점과 넉점이 주는 온도 차이는 좀 있습니다. 때려냅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2루에 있던 주자 강승호가 3루를 돌았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 한 점을 따내는 베테랑 허경민의 추가적 시타. 석점에 멈춰있던 득점 시계가 다시 재감독되면서 점수 4대 0 넉점 차 경기가 됩니다. 김기현의 타구도 속구쳐 오른 이후에 중견수 쪽 꽤나 멀리 가는데요. 워닝 트랙에서 어렵게 그러나 확실하게 잡아내는 신인호입니다. 하지만 허경민 선수의 추가적 시타 넉점 차 두산의 리드입니다. 거칩니다. 전준우를 삼진 처리. 곽빈 슬라이드를 던지니까 확실히 이제 전준우 타자가 몸쪽도 생각을 해야 되고 바깥쪽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나승엽의 타구입니다. 왼쪽에 떠올랐고 좌익수 내려오면서 전진 이후에 제러드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투아웃. 크게 거칩니다. 이렇게 삼진으로 신인우 선수가 마감을 하는데 파울을 주장하는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이닝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12번 홀드를 기록했습니다. 한 번의 세이브 2승이 있는 김강률. 경기 후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황성빈에게 유독 건네는 모습인데
왼쪽에 날카롭게 뽑아냅니다. 충분히 2루까지 갈 수 있을 듯. 2루까지 어느새 도착해 있습니다. 황성빈의 2루타. 롯데자이언츠. 시즌 77번째 등판입니다. 벌써 22홀드가 있는 이병헌. 일리갈 라이너 쪽에 들어왔습니다. 레이에스의 2안타에 황성빈이 홈으로 0에 묶여있던 롯데가 기지개를 켭니다. 198번째 안타. 이제 200안타에 두 개만을 남겨두는 빅터 레이에스입니다. 타구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외국인 타자를 그 어떤 롯데의 팬분들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지금 나오는 이 각도 면적 보세요. 이 각도상으로 보시면 분명히 이 3루 쪽 아니면 6루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 타구를 또 밀어치잖아요. 목덩이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 레이에스에 따라붙는 적시타. 자, 그리고 기습번트 신호 투수 돌아서 1루! 1루 테이프! 여기에 이어지는 고승민의 기습까지! 시즌 10번째 경기 등판, 최근에 중용을 받고 있는 최종기인 선수인데 조엔토 3루 수첩 막았습니다! 그리고 호경민이 1루 쏘면서 이렇게 야. 이닝 종료! 정말 두산 수비 대단하네요. 확실하게 수비로 오늘 상대를 막아내고 있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한 점을 따라붙은 롯데입니다. 잠시 후에 뵙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오른쪽 들어올리면서 김재원이 다시 안타를 따내고 있습니다. 2루까지 성큼성큼 여유롭게 도착합니다. 3안타 경기의 김재원입니다. 25번째 경기 4승 7패 8.66의 평균자책. 이제는 풀카운트. 몸쪽에 빠졌습니다. 볼넷. 통산 전적은 20타수 6안타로 3할이에요. 예. 자, 내렸습니다만 이내 아쉬운 표정이 역력한 강승호입니다. 좌익수 황성빈 선수가 처리하면서 투아웃. 주자들의 발은 묶여있습니다. 빠집니다. 다시 볼넷. 이제는 투아웃의 말루까지 더 큰 위기가 닥친 롯데의 마운드입니다. 저는 여기서 포크볼보다는 슬라이더 구정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타이밍이 어긋납니다. 파울 지역. 3아웃. 잘루 말루. 우승 4패 2세이브 4홀드 시즌 3.98의 평균자책. 스트레이트 볼넷. 볼넷. 2세이브와 10홀드가 있습니다. 2점대 평균자책. 박빈 투수의 초구입니다. 오른쪽 우익수가 끊습니다. 2루 주자만 3루까지. 바깥쪽 허체입니다. 대타 이인환 선수 중요한 시점에 김태형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시즌 두 번째 경기이자 두 번째 타석. 타격합니다! 적시타! 이인환 선수의 1군 무대 데뷔 첫 안타. 첫 타점이 바로 이 순간에 터집니다. 여기서 이 첫 안타와 첫 타점이 나오네요. 이인환 선수 축하합니다. 마무리 투수인 김태균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1점대의 평균자책. 한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때려냅니다. 센터 쪽 떴고 중견수 잡아냅니다. 이렇게 이닝 종료. 한 점을 다시 따라붙은 롯데. 이제는 두 점차 양팀 한 번씩 정규 이닝 공격을 남겨두게 됩니다. 벗어납니다. 선두 타자 레이에스의 볼넷 출루. 타격 1루수. 2루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1루까지. 몸쪽에 볼입니다. 볼넷. 다용한 필승 자원들을 하나도 남겨없이 다 쓴 경기인데. 맞아요. 저곳 타격. 이제는 한점차 경기. 오랜 시간 롯데를 지탱해왔던 캡틴 전준우가. 하지만
초구부터 빠른 볼을 잘 노려치면서 다시 타점을 올리는 모습이에요. 박승욱 선수가 홈을 파고들면서 이제는 한 점차 경기. 꽉찬 카운트. 풀카운트 벗어납니다. 볼넷. 동점 주자가 3루, 득점권 역전, 끝내기 주자가 2루 득점권 마찬가지 서 있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몸쪽 걸어 붙습니다. 투 아웃. 외야수 수비는 약간 앞으로 당길 필요가 있어요. 오선진 상대 초고어 스윙. 2구 바깥쪽 낮게 스트라이크 콜. 몸쪽 타격 높게 떴고 이른 곳 두산 베어스의 올 시즌 정규 시즌 4위 자력 진출을 의미합니다. 아기 곰이 또 한 번 자신을 넘어 한 단계 성장합니다. 최종 스코어 4대 3. 천신만고 끝에 두산 베어스가 승리. 말씀드린 대로 정규 시즌 4위를 자력 확정짓습니다.